아니 이게 뭡니까? 주머니 난로래요.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요 손이 안 시리대요. 그래요? 네. 시장에 나가실 때 이렇게 잠바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입어보세요. 아니 이거 맨날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어쩝니까? 난 뭘 사드리죠? 아우 아니 누구세요? 예. 엄청 나요. 시경이 아버지예요. 마침 두 분이 같이 계시는군요. 아니, 서둘러 매주십니까? 제 친구가 요 아래다 밥집을 했다고 해서 두 분을 모시고 같이 가려고요. 네? 예? 네. 저도요? 아이, 같이 가십시다. 예? 아, 저는 안 돼요. 뭐. 아유, 얼른 준비하고 나와요. 오늘 안 나가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네? 아, 얼른 준비해요. 당신이세요? 어떻게 됐어요, 뭐? 그래요? 알았어요. 아이고, 홍지성. 나이 50에 시집 가는 걸 어떻게 봐주냐. 이거 좀 드세요. 아, 그래. 네. 홍 여사, 금년 우리나라 최대 문제가 뭘까요? 네, 그거야 뭐 경제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역시 우리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홍 여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네, 저도 아주 절약하고 잘 살고 있어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홍 여사 낭비가 너무 심해요. 제가요? 그럼요. 그럼 내가 어디 일일이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네. 첫째로 그 넓은 방을 혼자 통째로 쓰고 산다는 거 이거 반 IMF적 아닙니까? 둘이 살면은 난방 온도를 적어도 한 2, 3도 정도는 더 낮출 수 있어요. 혼자 사는 방은 더 휑해 보이지만은 식구가 늘어서 정담도 나누고 그러면은 덜 썰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돈? 야, 공연사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나이 몇 살 더 잡수시면은 가끔 등이 가려울 때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 따뜻하고 큼지막한 손이 등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득득 가려운 데만 시원하게 긁어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홀로 살아오신 홍 여사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젊을 때 느낀 연락 그 이상입니다. 두 분 이빨 청춘도 아닌데 내가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두 분 합치세요. 회사 에너지를 아끼세요.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 애족하는 길입니다. 미치겠네.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뭐해요 아가씨? 네? 언니 그 야채 가게 여자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아니, 천천히 생각하면 되지 뭘 그런 거 갖고 답답해요. 고향 사람인가 보죠 뭐. 그런가? 아닌데. 아, 한번 물어봐야겠다. 언니, 언니 있잖아요. 예. 저 이것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진해서 아가씨 못 쓸 거려. 아우, 괜찮아요. 저 주세요. 저 그리고요. 이것도 좀 빌려주시고요. 다른 것도 있죠? 이것 좀 빌려주세요. 아, 이거 너무 진해서 아가씨 못 쓸 거예요. 아, 아니에요. 제가 이거 다 쓰고서는 다 갖다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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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냥 싹 새로 다 갖다 드릴게요. 사가지고. 아, 이거, 이것도 좀 빌려주시고요.
언니. 아직은 말하면 안 되지만요. 사실은 저 가수 됐어요, 언니. 가수요? 아가씨. 왜 웃어요? 웃긴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좀 놀라워서 그렇죠, 뭐. 아가씨, 무슨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요.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옥주랑 둘이 오디션 통과해가지고 한 타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우리 식구들한테 아직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왜요? 나중에 제가 큰 무대 올라가면 그때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꼭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알았죠? 응? 어떻게 됐어요? 뺨 석자예요? 술 석자네요? 물론 술이 석자이지. 결혼하겠대요? 아, 어떻게 금방 결혼한다고 하나. 서로 생각 좀 해봤다고 그래서 그 뭐 차라도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하고 오라고. 그 난 먼저 왔지 뭐. 하지만 99% 성사로 봐요 난. 아이고, 지성이는 하루가 급한가 보던데 생각은 무슨 생각, 괜히 빼느라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그래도 명색이 치였는데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금방, 에? 당장 말이야. 네, 그래요. 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말이야, 당신 앞으로 신경 좀 써야겠어요. 뭘요? 홍 여사가 지금까지는 만만한 당신 후배였지만 결혼하면 우리 안 써도 된다고. 수경이 시어머니라고요. 아유, 시어머니 아니라 시할머니가 돼도 그렇지. 내가 조심은 무슨 조심을 해요. 아유. 응? 아, 구석에다 이렇게 놔 진짜. 여보세요? 수경아, 나다. 어, 엄마. 너 잘 들어라. 방금 아빠가 지성이 이모하고 너네 아버님을 중매를 하고 들어오셨잖니? 진짜야, 엄마? 그래. 그런데 일이 잘 될 것 같아. 잘 됐네, 엄마. 그래서 말인데 너 지금부터 이모한테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고. 시댁식도 흉도 보지 말고. 아무튼 이모한테 조심해야 돼, 너. 알았지? 아이, 참, 엄마는 조심하긴 뭘 조심해. 이모가 우리 시어머님 되면은 내 밥이지, 뭐. 까불지 말고. 잘해. 끝난다. 알았어, 엄마. 어, 알았어, 엄마. 저 있잖아, 엄마, 나 설에 갈 거야. 맛있는 거 많이 해놔. 끝나, 엄마. 언니, 뭐예요? 안집 아줌마랑 아버지랑 결혼하신대요? 예, 그러실 건가 봐요. 지금 두 분이서 같이 계신데, 아가씨. 우리 아버지 빠르네? 재천아! 재천아! 아저씨, 어휴, 뭐, 다시는 안 오신다면 또 오시네. 아유, 어머, 아저씨 주세요. 어, 그래. 아니, 조카 회사 출근 안 했어? 야근팀이에요. 어머, 나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모기는 설 안 돼. 조카, 이걸로 설 돼. 아마도 내가 이번 설로 고기 잡는 일도 이제 끝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갖고 왔어. 저기 동생 아들 넘네 갔다가 일이 들렸어. 예. 근데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아저씨, 안집 아줌마고요. 저희 아버지 데이트 가셨어요. 그래? 두 분이 결혼하신대요. 너 나 놀리려고 하는 소리지? 아니요. 얘기가 벌써 끝났는데요? 그죠, 언니? 아, 저 말이 오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저씨. 박재천이도 삼재팔란 다 끝나고 이제 팔자가 피는가 보다. 부잣집 며느리였더니 이젠 처녀장가까지 들어? 5뉴월 호박농골 뻗듯이 뻗는구나. 호박농골 뻗듯이 뻗어. 아저씨. 아저씨. 저 차라도 한 잔 하고 있어요. 예? 예? 아저씨.
야, 영규야. 야, 영규야.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누구시지? 저 영규 선배 되는 사람입니다, 관장님. 관장님, 들어가시죠. 네, 저 그럼. 예. 좀만 기다려. 어, 그래. 야, 영규야. 야. 저요 앞에 빌딩에 나하고 쟁반 생활 같이 하던 애가 지금은 그 아침마 생활하는 애가 있는데 말이야. 응? 형이 누가 오라고 그랬어? 어? 야. 어? 아, 난 그냥 지나가다가 네 생각이 나서. 형 나 성질 들어온 거 알아 몰라? 어? 자꾸 비 건들래 이렇게? 하, 잘못했다. 아, 네가 호충도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내가 여기를 왜 형 멋대로 찾아오냐고. 형 멋대로 좀 철사거리지 말고 집에 좀 있어줘. 뭐? 알았어. 먹을 떡 생기면 나 혼자 안 먹어. 나나 먹을게. 에휴, 진짜. 집에 가. 야, 영규. 진짜 되게 그러네, 정말. 어, 미스터 박. 예. 어서 와요. 자, 나 이거 번역 좀 해줄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 관장님. 출장 안 가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가겠어요? 저 혹시 따님을 혼자 두시는 게 걱정되신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도울 건데요? 관장님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잘 돌봐주겠습니다. 알았어요. 미스리, 네. 예전으로 출장 준비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시장 나가야 할 시간이군요. 네. 네, 그럼 저기 네. 이거요. 이 손난로 이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따뜻하죠? 네. 고마워요. 어? 아니, 아버님 그래. 오셨어요. 어디? 네, 이게 다 뭐냐? 야, 예. 아저씨 다녀가냐? 예, 아버님. 아이고, 이 자식은 이건 늘 잊지 않고서. 저기 아버님, 저 지금 출근하거든요. 진지는 이 보온통에 있어요. 뭐냐 뭐냐, 걱정할 거 없다. 어서 다녀와라. 이것도 내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서 처리할 거 같아. 저 아버님. 어. 날짜는 잡으셨어요? 날짜? 예. 동기 씨도 궁금해할 거예요, 아버님. 어? 아이고, 야, 저 동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라. 저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 예, 아버님. 야, 잠도 수첩을 준비해야지. 예, 아버님. 뭐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 그래. 저 차례도 모시고 올릴 테니까 떡도 좀 하고, 고기국도 좀 끓이고, 만두도 좀 빚고, 이걸로 전도 부치고, 빈대떡 좀 하고, 뭐 간단히 해라. 어? 그래, 예. 간단히 해. 가만있어. 예. 이걸 보태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디야? 야, 사옥이 불러가지고 우선 같이 해. 어? 간단하게 해. 예. 어, 그래. 아유, 깜짝이야. 뭐해, 이모? 아유, 참. 신부 화장 해놓으면 얼마나 이쁠까 하고 보고 있었지. 아우, 아니야, 얘는 무슨. 아이, 뭐가 아니야, 그건데. 루거메티 줘서 그래. 그쵸. 이모, 근데 엄마가 나더러 앞으로 이모 조심하라고 하던데? 응? 시어머니 될지도 모른다고? 나 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우, 야, 무슨 또 조심을 해. 너랑 나. 그지? 나 앞으로도 이모한테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거지? 아유, 몰라. 아유, 가봐. 아유, 이모 좋겠다. 이모 좋겠지.